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오늘 홀리데이 스페셜 박스가 도착을 했어요. 선물 같은 구성품이 7가지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일지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커버를 벗길 때에는 이렇게 중앙에 있는 빨간 트리를 밀고 커버를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버에도 멤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웃박스 뒷면도 귀엽죠?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번 박스부터 열어볼까요? 과연 이 1번에는 무엇이 들었을지. 1번에는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물에 비해서 상자가 좀 크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사진들이 많네요. 1번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2번입니다. 저도 이걸 뜯어보면서 이제 위버스 샵에서 이게 뭔지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걸 오너먼트라고 한대요. 아크릴 오너먼트도 들어가 있어요. 어머,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었나봐요. 이렇게 빨간색 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있는 구멍에다가 넣는 건가 봐요. 아크릴 오너먼트에도 이렇게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빨간 끈이 3개인 걸로 봐서 이거는 세트가 아닌가 봐요. 따로따로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어? 뭔가 소리가 나네요. 시크릿 레터래요. 되게 행운의 편지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오, 방탄소년단이 아미에게 주고 싶은 홀리데이 선물. 남준구는 꽃나무 화분, 석진구는 시계, 슈가구는 털모자, 호석구는 향초인가요? 그리고 지민구는 목도리와 장갑, 태연구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국구는 스피커. 이 링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났나봐요. 다음은 4번. 이번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이건 리본인가봐요. 멤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잘라서 선물 포장 같은데 해도 예쁠 것 같아요. 5번. 상자 크기에 비해서 되게 가벼운데?
이건 샤쉐라고 하는 건데 종이 방향제래요. 와, 이게 향이 막 뜯자마자 향이 대박인 것 같아요. 엄청 좋은데? 저는 화이트 머스크 향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사실 취향에는 되게 잘 맞는데 향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은 6번. 6번은 배치예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빨간 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마지막 7번. 마지막 7번에는 이렇게 멤버들의 셀카 포토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7번이 두 개 다 포토카드라 같이 보여드릴게요. 남준군, 석진군, 윤기군, 호석군, 지민군, 태영군, 정국군입니다. 카드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홀리데이 스페셜 박스 7개의 상자를 모두 열어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고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